자, 정세균 국회의장. 어제 이제 그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복귀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해외 출국했습니다. 출장 갔는데요. 오늘 아침 병실 회담을 했군요. 이제 이정현 대표를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야당 주자들 중에 박원순 시장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고향 땅에서 2박 3일간 머물기로 했다네요. 다양한 장면 좀 보겠습니다. 아, 저 장면은 오늘 병실 모습이군요. 네. 이정현 원내대표가 지금 그 서울 여의도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네. 오늘 오전 8시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찾아가서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분이 좀 서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행자가 한명 있었잖아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광주 살레시오 고등학교 동기동창인 우윤근 사무총장이 네. 국회 동행했죠. 사무총장을 맡고 있죠. 네. 동기동창이기도 하고 이제 아주 각별한 사이인데요. 네. 정세균 의장이 찾아가서 여당 대표가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되겠느냐. 네. 국회도 정상회 됐으니까 얼른 쾌유하시라라고 이렇게 안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이정현 대표의 답변까지 좀 내용이 공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그건 이제 공개되지 않은 상태고요. 실제로 이제 호주로 출국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공항에서겠죠?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확인합니다. 아,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렸고, 건강을 빨리 회복해서 앞으로 우리 손잡고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자. 이정현 대표는 좀 뭐라고 말씀을 따로 주시거나 하신 건 없어요? 근데 뭐 서로 좋은 대화를 나눴어요. 자, 서로 좋은 대화를 나눴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좀 짐작을 할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사과를 했을까요? 어떨까요? 지금 제가 양쪽 네. 쪽으로 취재를 해본 바로는 공식적인, 그러니까 명시적인 사과라고 할수 있는 대화는 없었다. 없었다. 예, 그러고 지금 아까 정세균 의장이 공항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위로를 하고 그야말로 빨리 쾌유를 빌고 빨리 국회 나와서 같이 좋은 일을 해 나가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현재 만일에 정세균 의장이 어제 세 문장짜리 어떤 국민한테 죄송하다 이렇게 내놓은 입장 이외에 그 새누리당이나 이정현 대표에게 직접적인 어떤 사과를 할 어떤 필요를 또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왜냐면 본인은 아, 난 지금 법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떤 김재수 장관 해임안을 처리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법적으로 초유의 의장 형사고발이라는 법적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현재도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아침 시간을 보니까 이 장면, 병실에서 만난 장면이 아침 8시거든요. 오늘 이제 저녁 때그 호주 출장이 있긴 했습니다만, 개천절 휴일날 아침 8시 방문은 조금 빠른 듯한데, 이유가 다 있는 거겠죠? 예, 아니,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후에 네. 그 믹타, 중견국 5개국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호주로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네. 오늘 중요한 그 떠나기 전에 가장 먼저 본인이 해야 될 정치적인 가장 중요한 아마 행사가 이정현 대표를 병문안 하는 이런 형태로 어떤 이 뒷설거지를 파행정국의 뒷설거지를 하는 이런 행차로 첫 일정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정치적 대화가 없었다는데 간거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고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약간의 이긴 자의 어떤 여유.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 뭐 일부에서는 아시다시피 그저 농성 아저 뭐 단식 현장을 찾아가서 손을 잡으라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안 했는데 대한 어떤 뭐랄까 알리바이. 내가 볼땐 떠나기 전에 거기에 네. 대한 어떤 명분 추적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저거가 있었다고 보고. 또 병실에 있는 이정현 대표 입장에서도 굉장히 네. 난감한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네. 특별히 얻은 것도 없는데 그래도 의장이 와가지고 그런 적을 한다면 자기로서도 조금 좀 체면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네. 의기투합한 거 아닌가? 뭐그 정도 수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지난 한 열흘 동안 국회에서 있었던 일 보면요. 정세균 방지법, 이것도 표현이 좀센것 같고, 또 당대표의 단식, 이것도 그렇고, 국회의장을 형사고발한 것도 그렇고, 제가 보기엔 새누리당이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잇따라 계속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새누리당 왜 이렇게 좀 강해진 거고, 강한 선택을 한 것인지, 그걸 좀 짐작을 할수 있을까요? 새누리당으로서는 그 김재수 장관의 해임안이 네. 사실은 형식적 또 내용적 어떤 적합성과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여소야대라고 하는 거야의 힘쓰기를 이제 포문을 열었다. 그리고 여기서 밀리면 아까 또 제2, 제3의 무슨 다른 장관 해임안으로 이어지고 더 나가서 연말에 예산정국에서 각종 법안, 특히 네. 예산 부수 법안에
어떤 새누리당이 반대해온 어떤 증세법안까지 네. 막 밀어붙이면서 대통령과 정권을 코너로 네. 모는 이러한 상황으로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저지선을 끊어야 되겠다. 아마 이래서 이제 그 이정현 대표도 좀 액션을 취했지만 그것이 국민들한테 무엇보다도 국정감사 파행이라고 하는 것을 네. 여당이 먼저 어떤 저지르는 이러한 것에서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거기다 또 극단적인 단식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어지면서 어떤 좀 무리수를 범했던 이런 것이 지금 어떤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야당은 이제 사실상 새누리당이 이제 국정감사 초반 장면 정부에서 패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저 장면은 구장차장 네. 14 남북정상선언 행사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9주년 행사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국제학술 토론회에서 지금 문재인 대표, 안희정 지사, 김부겸 의원 이렇게 그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표나 안희정 충남 지사가 같은 운명 공동체로 생각했는데 영상이 하나 공개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 누구를 포옹을 시도합니다. 자, 네. 문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가 안희정 지사를 지금 포옹하려고 하는데 지금 잠깐 피하고 있죠. 네. 자, 한 번 더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까운 사이고 존경한다. 같이 한번 페어플레이 하자 이렇게 하는 사이잖아요. 자, 다가섭니다. 문재인 대표가 안으려는데. 네. 미국식 허그랄까요? 막 포옹 부둥켜 안고 등도 좀 두드리고 그런 일은 안 생겼네요. 아, 저 부분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안희정 지사가 피했다기보다는 안희정 지사의 눈은 벌써 막 다른 데를 가고 있어가지고 네. 문재인 전 대표가 포옹하려는 그런 걸 몰랐던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런가요? 제가 볼 때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물론 피했다고 한다면 제 판단이 잘못됐지만 네. 아, 좀 그런 제 시각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심규선 대기자 말씀에 따라 안희정 지사의 눈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가섰고 악수는 했는데. 네, 예. 아. 근데 저는 좀 같은 장면이지만 다르게 본 게요. 네. 문재인 대표에게 만약에 안희정 지사가 안겼다면 네. 문재인 전 대표의 형님 리더십에 네. 동생격인 안희정 지사가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탄 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동지 아니냐. 네. 이런 뉘앙스를 문재인 전 대표는 의도를 했을 것 같고요. 네. 안희정 지사는 이제는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나와 당신은 이제 경쟁자다. 그런데 네. 뭐 여기서 안겨서 친밀감을 표시하는 것보다는 조금 저렇게 제가 이 방송 끝나고요. 네. 안희정 지사한테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아, 정말로 저거는 물어봐서 네. 도대체 이런 식의 저기 논란이 있는데 당신 무슨 생각으로 그랬느냐. 네. 제가 볼 때는 일부러 테레비 카메라가 저기 많은데 네. 일부러 피했다면 정말로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고 정치적 의미를 의미가 있는 행동으로 봐야 충분히 되겠지요? 충분히 지금 저 구장 차장이 얘기한 것처럼 일부러 나 네. 안기고 싶지 않았다라고 네. 한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혹시 제가 생각한 것처럼 네. 다른 데 보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저 문 대표가 이렇게 안으려는 걸 제가 몰랐다라고 할 수도 있고 제가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이제 간단히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박원순 시장 얘기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반기문 이거 보세요. 그동안 대선에서는 충주에서 이기면 대선을 이겼다라고 말하거든요. 충주가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고향인데 혹시 출마하면은 충주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다수를 좀 얻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떨까요? 자, 오늘 저 박원순 시장이 충주를 방문했습니다. 네. 예, 지난 주말에 그 네. 충북에 내려가서 2박 3일 동안 머물렀고요. 그리고 충주에 내려가기 전에 9월 29일에는 춘천에 갔었습니다. 네. 춘천에서 춘천행이라는 토크 콘서트를 그 진행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뭐 유명 작가인 이회수 작가의 이 진행으로 네. 이 토크 콘서트를 하고, 그러니까 강원도를 찍고 지금 네. 충청도를 가서 2박 3일 동안 지금 머무는 겁니다. 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뭐 당연히 서울 사람이죠. 경기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대를 다녔고요. 그러나 처가는 충북 영동이고요. 자, 대구에서 검사 생활할 때 분이 영남대를 다녔기 때문에 영남의 사위라는 말도 했었고, 실제 태어난 곳은 경남 창녕이고요. 또 광주에서는 역사적 의미를 담아 얘기를 한 게 있죠. 네. 늘 광주의 정신과 나는 연결돼 살아왔다. 이렇게 함으로써 네. 호남 민심을 또 얻으려는 이런 네. 광주와의 인연을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 정치적으로 알려진 얘기인데 그래서 네. 프로필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박원순 시장이 이제 사법시험 합격하기 전에 법원에서 근무했는데 강원도 정선에서 등기소장을 지내셨군요. 그래서 강원도와도 인연을 갖고 있다. 네. 이렇게 제주도도 어디 좀 인연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쨌건 전국적 면모
전국적 연고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자 박원순 시장도 네 얘기를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